자, 야담님.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유, 제 덕분이라뇨. 아유, 아니죠. 별 말씀을 다. 아닙니다. 네네. 저희가 벌써 3주 차예요. 아, 그러네요.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간 엄청 빨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저희 사연을 지금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렇잖아도 올라온 거 보고 네네. 스스로도 참 되게 신기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웹소설을 지금 그 따로 네. 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홍보는 아,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네네. 사실은 이렇게 제가 그 일부러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한 거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알아요. 제가 홍보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게 정말 많은 그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리플도 네네네. 많이 달렸고. 그리고 윤시원 채널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말씀을 좋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왜냐면 저는. 네네. 그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플랫폼이 어디예요? 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비령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네. 예, 아우, 정말 그래도 많은 이렇게 윤시원 공포라디오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 이 유튜브 제 썰 올라온 거에도 많이들 리플을 달아주셔서, 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큰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 나셔가지고, 네네. 이게 또 드라마 제작이나 웹툰 네네. 제작, 그리고 또 더 나와서 영화 제작까지 가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되게 지금 이렇게 윤시원 채널에서 이야기하거나 또 제가 듣는 것들을 보면은 서양의 공포와 네. 그 동양의 공포는 분명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리고 맞죠. 특히 예, 이런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런 공포 문화는 분명히 세계적으로도 먹힐 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맞아요. 제 목표가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일본 예. 쪽이 지금 공포 트렌드를 저희 10년 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알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순서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K-호러.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의 이제 첫 시작이 물론 저였으면 좋겠지만 저로 인해서 조금 많은 우리 또 이렇게 상생하는 이 팀들로 네네. 인해서 뭐 진행됐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뭐 10년 후는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미 그 윤시현님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열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세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는 윤시현님이 큰 일을 할 것이다, 담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공포 쪽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이 되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영광인 네네. 것 같아요, 항상. 뭐. 아, 저도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귀령이라는 그 웹소설 많이들 그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귀령님께서 또 여기서 또 썰을 풀고 계시는데 우리 또 이번 주 썰을 한번 또 들어봐야죠. 이번 주 썰은 네네.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네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파트에서 그 동생이 겪었던 일 그리고 어머니가 겪었던 일 이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후일담을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스타트. 네. 이제 아파트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껏까지는 아파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일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동생과 이제 어머니가 겪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듣는 내내 이제 제 스스로도 제 목소리와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우울해지고 그 옛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좀 마음이 찝찝하긴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아파트를 벗어나온 이후에 어머니나 저나 동생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자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먼저 동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동생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되자마자 그 아파트에서 못 버티고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그냥 동생이 나갔을 때는 어머니나 저나 청소년의 이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생이 그렇게 뭐랄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고 사실 공부와 일탈과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동생이 생활에 그렇게 적응을 잘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춘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집안 사정 이런 것들에 인해서 좀 많이 상처를 받고 반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 다른 친구들 집을 전전하거나 자취방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학창생활을 보내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그게 안타까웠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들려서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지고 간다거나 뭐 제 옷을 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밥만 먹고 툭 사라진다거나 뭐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런데 그게 저처럼 그 집에서 고생을 해서 그러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춘기의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생도 저만큼이나 그 집에서 정말 끔찍한 것들을 많이 보고 겪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동생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터놓고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서로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한 게 풀린 것은 아마 제가 25, 26살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이미 이렇게 둘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동생과 바깥에서 술을 한 잔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거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서 여러 가지 가위를 눌리거나 꿈을 꾸고 이러면서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를 놀리는 그러한 검은 것도 있고 그랬지만 동생이 저를 그렇게 많이 죽이거나 아니면은 괴롭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꿈을 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술을 마시면서 동생은 제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신의 꿈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가지고 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그 동생이 말했던 것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것이 겹치기는 하는데 그중 하나 오늘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은 그 동생이 정말 그 집에서 학을 떼고 이렇게 확 나가게 된 계기 중 하나였죠. 제가 고등학교 한 3학년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초였었죠. 그때였는데 제가 저녁 때쯤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집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된 동생이 그때 당시 집을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저녁 때임에도 불구하고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방은 당시 제가 생활하는 방이었고 어머님은 안방에서 생활을 하셨고 그러니까 작은 방에는 제 책이나 책상 그리고 제 입을 옷, 행거 같은 곳에다가 많이 이렇게 걸어두거나 쌓아두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작은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은 작은 방에서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갔다 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만취가 된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흔들어 깨웠어요. 그런데 전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또 화가 많이 났죠.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살고 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얘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나 된 애가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뻗어 있는지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얘를 끄집어내고 저는 걔 몸 밑에 깔려있는 뭐 옷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뭐 책가방도 챙겨야 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취가 된 동생을 거의 그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끼워 넣고 이렇게 끌듯이 근데 사람이 술 취하면 진짜 무겁거든요. 제 동생을 이렇게 끌고 간신히 작은 방에서 나와서 안방으로 간신히 끌고 갔어요. 그때 어머님은 이제 안방에 안 계셨어요. 밖에 나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안방에 눕혀놓고 나서 좀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이제 흔들어 깨웠죠. 너 왜 그러냐?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 왜 그러니? 제발 이제 집에도 좀 들어오고 해야지 하면서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동생이 아이씨, 아이씨, 야이씨 막 이러면서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손사래를 치고 뭐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생을 몸을 이제 반쯤 일으켜서 세운 다음에, 야, 너 정신 차려도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동생이 눈을 번쩍 뜨더니 저를 딱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벌떡 일어났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러더니, 갑자기 동생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내리쳤던 게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 안경이었어요. 얼굴. 그러니까 안경 알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연결하는 콧잔등 부위였죠. 동생이 그렇게 주먹을 내리쳐서 이렇게 날아갔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나서 동생이 저를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발로 밟고. 그런데 제가 동생보다 키도 크고 그리고 또 동생이 예전에 뭐 학교에서 힘든 일이 당하면은 제가 좀 가서 이렇게 시위도 할 정도로 나름 형다운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미친 듯이 때리는 와중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좀 처참하기도 했고 그렇게 동생이 저를 막 때리고 나서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집 밖으로 확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아마 또 몇 개월 동안 안 들어오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깨졌던 그 안경을 딱 부여들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이씨 돈 나가게 생겼네. 알바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현타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 그런 게 있어요. 좀 말씀드리기 힘든 건데 사람이 그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거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힘든지는 당사자 외에는 몰라요. 저는 아마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죽음이 가장 가까운데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생이 허무했었거든요. 그래도 잘 이겨냈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5, 26 돼서 동생과 이렇게 술을 한잔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그때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 물론 그거를 내가 가슴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너 그때 아무리 힘들었어도 왜 그랬었니?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답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동생도 그거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이 넘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생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그때 자기를 일으켜 세웠던 게 형이 아니었대요. 검은 것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저, 예, 뭐, 동생도 이제 제가 그 검은 것들에 시들렸다는 거, 엄마가 시들렸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이것들이 진짜로 그 가족들을 다 뿔뿔이 헤쳐놓는 거구나.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간혹 동생과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생이 굉장히 멀리 살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차례 정도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글을 쓰는 작가고 그리고 또 그때의 기억이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뭐랄까 트라우마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어떠한 책을 쓰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간혹 동생한테 이제 그때 일을 종종 물어봐요. 동생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웬만해서는 그 이야기를 되게 꺼내기 싫어하더라고요. 동생도 저만큼이나 그 집에 대해서 아주아주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거죠. 동생 같은 경우는 가위를 눌리거나 꿈을 꿀 때마다 항상 제가 괴롭혔었고 제가 칼로 찔렀고 제가 목을 졸랐고 제가 깨길대고 웃었다라고 해요. 저는 반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아파서 너무 힘들었을 때 제 귀에 대고 그 조롱하는 기도를 했던 거는 바로 동생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갖고 놀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어머니가 겪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생과 저는 거기서 검은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 일부도 검은 것들을 봤고요. 그런데 어머니도 검은 것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 와중에 분명히 형태가 있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귀신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머니에게는 소름 끼치는 일로 남아있어서 지금도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막 그 입을 덜덜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는 이제 동생은 당연히 뭐 알아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어쩐지 나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학교를 가 있는 상태, 즉 고등학교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밤에 일을 마치시고 아침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한 아침 10시나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띵동, 띵동. 예, 그, 벨소리가 울리더랍니다. 벨소리가 울려서 어머님은 이렇게 자다가 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셔서 힘들겠지만 이제 현관으로 걸어가셨다 해요. 현관으로 걸어가면 현관에는 보통 우리 아파트 문 같은 거 보면 걸쇠를 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더라도 일정 공간 이상 더 열리지 않게끔, 예, 사람 얼굴만 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 걸쇠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문을 살짝 열고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 조선시대 갓 그리고 조선시대 두루마기 도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뭐 양반 나이 많으신 그런 양반분 그런 할아버지가 딱 계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누구누구네 집 아닌가요? 누구누구 자리인데 여기 우리 자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니에요 잘못 오셨어요 하고 문을 쾅 닫았대요. 그리고 누우려 하니까 다시 띵동띵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아까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여기 우리 자리인데 여기 누구누구 댁이 있고 하는 우리 자리 맞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하고 약간 화를 딱 냈대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강하게 그 문을 잡고 우리 집 맞다니까 여기 누구누구 댁이 있는 우리 집 맞아 저 뒤 봐 딱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무슨 소리야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열려져 있는 현관 그 사이로 안방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그래서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와! 하고 이렇게 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어머님 말씀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게 분명히 그 할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할머니를 뒤돌아서 보고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떴을 때는 안방에 어머님이 잘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안방에서 뭐가 보였냐면은 여기서 제가 혹시 보내준 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거는 약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님이 그 기절을 해서 누워 계신 상태였는데 그런데 눈을 떴을 때는 안방이 그러니까 방금 깨 꿈인 것처럼 그렇게 안방에 딱 누워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눈을 딱 뜬 상태에서 아까 봤던 할아버지 그리고 집안에 서 있었던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누워 계시면은 약 한 1m 정도 공중에 뜬 상태에서 어머니를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여기는 우리 집인데 여기는 우리 턴데 라고 하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선풍기처럼 계속 도시더래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여기는 우리 턴데 여기는 우리 집인데 여기는 우리 턴데 계속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은 하지 않으시고 으악 소리를 지르고 그 아파트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그 1층 경비 사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은 그때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고 문이 잠겨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어머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고 열쇠도 없어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엄마 혹시 안에 있어? 하고 쿵쿵쿵 막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이 213호였는데 한 3칸인가 4칸 정도 옆이겠죠. 그러니까 217호나 18호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문이 빠끔 열리더니 그 웬 할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갔죠. 무슨 일이지? 하고 딱 갔죠.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어머님이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안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여기 있어?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벌벌벌벌벌 떠시고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굉장히 걱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에 딱 들어와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딱 드렸죠. 엄마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확히 이야기해봐.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나 없는데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자신이 겪으신 거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런 의미 때문인지 몰라도 문이 가끔 열린 상태에서 그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인사도 드리고 또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한테 옷도 갖다 드리고 먹을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고생 많지? 이 아파트에 살아서 고생 많지? 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알겠다라고 이렇게 잘 살았죠. 그리고 나서는 되게 웃긴 게 저희가 그 아파트에서 나오게 된 계기는
어머님이 일을 굉장히 먼 곳에서 주거지를 옮기면서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세대주가 그렇게 옮겨지면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생과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임대주택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머님이 그거를 옮기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이렇게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혼자 살게 됐는데 아마 보증금 한 300에 한 25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반지하방을 이렇게 구해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사회생활을 바로 했었으니까 대학은 복학을 못하고요. 300만 원으로 짐을 딱 옮기고 그 집에서 이사를 하고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거기에서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아파트 보증금을. 그때 느꼈죠. 야, 이 300만 원이 없어서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었나? 그때 되게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는 다행히 그 집을 떠나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잘 풀렸고요. 그리고 그 반지하에 제가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 딱 들어갔을 때 와, 그 아름답고 청아한 느낌, 그 공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태껏 그렇게 눅눅하고 날 짓누르는 그런 곳에서 살았을까? 왜 여태껏 내가 거기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까지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을까? 너무너무너무너무 억울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웃으면서 이렇게 넘기고는 있는데 가끔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검은 것 그리고 이웃들도 느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동생의 친구가 밑에서 올라와라고 했던 그 검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터 그리고 그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카타르시스를 줄 만한 그러한 해결책이란 건 없어요. 저희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거기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행복하게 그냥 잘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뭐 소설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을 썼을 때 그게 이게 터라는 에피소드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인공인 무속인이 그 검은 것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끝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뭘 하고 했지만 그 검은 것의 정체를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이해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 누구를 자꾸 물어본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신앙의 부족 아니면은 너가 많이 힘드니까 잘못 보이는 헛것 기도해라.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이러한 미지의 것 그리고 이렇게 알 수 없는 나를 두렵게 떨게 만들고 대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 이거를 죽이고 싶다. 우린 도망쳤으니까요. 그걸 죽이고 싶다. 어떠한 방법으로?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은 이거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속이었어요. 적어도 너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은 뭐야? 라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 귀신은 어떻게 하면 없애면 좋아.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명쾌한 것은 그게 답이 맞건 아니건을 틀려서 아니건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것은 의외로 그 무속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 터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소설 내에서는 무속인의 도움을 빌어서 그 검은 것들을 죽여버리는 복수를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겪었던 아파트의 이야기와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야담님이 말씀하신 무속적인 부분이 위안이 많이 됐다. 네네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증이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포를 느끼고 이렇게 두려워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디에서 왔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요거에 대해서 이게 답이 맞다 아니다를 틀려서 명쾌하게 찝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무속이 가장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종교보다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걸로 했죠.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뭐 종교가 불교가 있고 기독교 있고 다 있지만은 네네. 사실상 네네. 우리만 바보 되는 거지. 귀신을 봤는데 이 귀신을 봤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이런 그거고. 그게 맞아요, 맞아요. 정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정말 답답하고 열받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그런데 불교에서나 아니면은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 물론 이제 성경에도 그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뭐 돼지로 쫓아버렸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신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no 그런 건 없어 너의 믿음 부족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너무 답답하죠.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건 당해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맞습니다. 네. 어 그러면 혹시 그 네네. 다음 주는 어떤 사연에 네. 대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그 아파트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요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네. 그래서일까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일까 좀 약간 굉장히 많이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겪었던 거를 이야기를 해줄 건데 뭐 탄약고 귀신을 봤다 뭐 위병석 귀신을 봤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겪었던 정말 특이한 영적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고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는 그 귀령이라는 그 표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재운과 부적을 굿당에서 건드렸다가 잘못되어서 고생했었던 그 이야기를 드릴까. 아, 그런 에피소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네. 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겪은 거 사실만 이야기할 거였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3주에 걸쳐가지고 아파트 시리즈 딱 에피소드 1이 딱 마무리된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루하셨을 텐데.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좀 뭔가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네네. 그러니까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끄집어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공감하느라 왜냐면 저도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그 구조인 네네.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입이 많이 공감했어요 사실상. 네. 저도 거기서 살았을 때 또 공감했던 점이 진짜 네. 단돈 300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진짜 그 돈이 없어서 저도 못 나왔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진짜 아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 그 진짜 치킨 한번 하시죠. 네, 치킨 한번 닭다리 한번 듣고 들고. 서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공감 가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예, 아, 아는 사람만 아는데. 네, 그래서 이제 들어본 내용 중에서 중점적인 거는 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결코 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네네네.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네, 그 터라는 거를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마을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도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가지고 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약간 우리가 옛날 때 보통 이게 나쁜 말입니다만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때 그 촌이 있었다라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허가 묘지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짓기 전에도 그 동네에 사는 이들을 약간 좀 무서워한다거나 하대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은 그냥 그 동네 살면 다 깡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약간 비하하는 꺼려하는 것들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보면은 아무래도 그쪽 동네 터 자체가 약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